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문제 100개인데 그저 그 오늘 50개 풀고 다음 주에 50개 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그저 그 문제 풀 때 저번 주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지? 문제 푸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은 다 기본적으로 공부했으면 다 그 기본적으로 50점 되는 있거든. 근데 이제 확실하게 60점 대 넘겨가지고 70점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 그지? 어떤 사람은 문제 푸는데 그냥 문제 주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풀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저번 주도 잠깐 설명한 걸 다시 한번 강의하면, 여러분 갑의 집을 누가 하고 을과 매매했다, 그지? 그럼 이 매매하면은 그대로 뭐 유효다, 그지? 그럼 계약금 중도금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했다.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103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병의 상태에 달렸다, 그지? 병이 적극 가담하면 몇 조? 103조 무효고, 병이 적극 가담하면 이런 말 없이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 하면 그대로 뭐 매매는 그대로 뭐 유효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등기했다 하면 누가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을 가지고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이제 지문이 딱 있고, 그럼 1번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 본문을 가지고 푼다. 무슨 매매다? 이중매매로서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해지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해가지고 갑과 병이 무효인 경우, 이렇게 지문을 주거든. 갑과 병이 무효인 경우 하면 이 말 안에는 몇 조인 경우? 그렇지. 그럼 요거는 103조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요건 몇 조 가지고 푼다? 103조. 그러면 자,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을은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고, 못 찾아오는 경우는 어른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딱 풀고, 3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중매매로 돌아가야 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매매 가지고? 이중매매 본문 가지고 푼다고. 근데 어떤 사람 막 이거 풀다가 3번도 막 103조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판돼 보는 거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느 거 가지고 푼다? 이중매매를 가지고 푸는 거지. 이중매매 가지고 풀고, 그 다음 또 4번 갑과 병이 무효인 경우 하면 몇 조 가지고 푼다? 103조. 그럼 또 5번 아무런 말이 없다 무슨 매매 가지고? 이중매매가 이렇게 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희 그 어디를 몇 번을 한번 봐주냐면, 몇 번을 한 봐주냐면은 문제 푸는 요령 저게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지? 여러분 그죠? 64번 한번 보는데, 몇 번? 64번, 그지? 자, 여러분 그 64번은 자 한번 보는데, 그지?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은 1개월 1월 후에 잔금은 2월 후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상황과 지급받기로 하였다. 맞습니까? 예. 계약체결하고 바로 계약금 주고, 중도금 몇 개월 후에? 1개월. 잔금은 몇 개월? 2개월. 그럼 자, 하였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노? 하였다. 뒤에 지문 보지 말고 잔금이 중요하다. 이 부동산에서는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지? 그런데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뭐 하지 않았고 지급하지 않았고, 갑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잔금 기일을 경과하였다. 법률 관계 중에서 옳은 것. 자, 여기서 핵심 단어 찾아라. 잔금기를 경과하였다. 이건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 그럼 자, 지금은 여기서는, 자, 그러면 매수인은 저번주에 요거 두 개 설명했잖아. 그지? 저번주도 그지?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잔금기를 뭐 했다? 경과하였다 하는 것. 지금
본문 가지고 무슨 이행, 자, 그럼 여기서 등기 서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뭐 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고 잠금기를 경과했다. 지금 현재 상태 어떻노? 동시행 상태지. 동시행 상태면 잠금 안 주고 계속 날짜 넘기고 있어도 무슨 빤이 아니다. 그렇게 돼야 문제가 풀린다. 그거 없이 그냥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 다니셨으면 금방처럼 저처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 답 못 맞춘다 절대로.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고개 들고. 자, 그러면은 잠금 기일에 경과했으니까 지금 아무리 날짜가 지나가도 무슨 빤이 아니다. 위반. 근데 매수인은 지금 중도금 이자와 잠금일을 지불해야 할 뭐 의무는 있지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는데 주는 걸 뭐 할 수 있다? 거절하고 버틸 수 있다고. 무슨 서류 제공이 없는 한 등기. 그게 동시행이다. 그럼 동시행 이제 그럼 확실하게 이해가 됐잖아. 그지? 자, 그럼 한번 보자. 1번. 잠금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갑과 을은 서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OX, X. 지금은 해제도 할 수 없고 됐으면 무슨 착수가 없는 한, 아니 뭐 이행 제공이 없는 한, 다시 무슨 제공이 없는 한, 이행 제공이 없는 한, 다시 무슨 제공이 없는 한, 이행 제공이 없는 한, 됐습니까? 무슨 반도 아니고 위반도 아니고 해제할 수도 없다. 무슨 제공이 없는 한, 이행 제공이.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무슨 빤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양쪽 다. 자, 그럼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의 중도금과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빤이 아니다. 와, 동시행 상태니까. 그러면 만약에 위반을 만들려면 갑은 어떻게 해야 매수인을 위반으로 만들 수 있노? 등기 서류 제공. 무슨 제공? 서류 제공. 그걸 무슨 제공? 이행 제공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면 이런 갑은 일단 무슨 제공이 없는 한, 이행 제공이 없는 한 됐습니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갑은 그러면 뻔뻔스럽게 청구는 할 수 있다.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그 다음 뭐 잔금 청구하면 매수인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지. 그지? 되겠습니까? 무슨 빤이 아니다. 위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거 하다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그게. 그 다음에 3번 간다. 을은, 갑이. 자, 을은이지, 을은. 을은 누구고? 매수인인데 지금 중도금, 잔금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빤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갑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안 주고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답 되겠네. 그지? 그렇게 간다고. 4번. 을의 중도금 지급 업무는 선이행하여야 하므로. 자, 지금은 그러면 이건 4번 풀 때는 뭔지. 을은 중도금 안 줬잖아요. 안 줬으니까 위반인데 지금 현재 시점은 무슨 길이 경과했기 때문에, 잔금 길이 경과했기 때문에 무슨 빤이 아니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없이 4번 풀면 4번도 막 어려운 거지. 중도금 지급 업무는 선이행 의무로, 의무 선이행 되어야 하므로, 을은 갑이 중도금 및 지연 손해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일단 갑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이 청구하면 을은 무슨 절? 거절. 언제 기점으로 보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언제 기점? 현재 시점. 현재 시점은 무슨, 그럼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느 거고? 아까 했죠. 잔금 지급길이 경과하였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무슨 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동시행. 무슨 빤이 아니다. 위반이야. 이거 하면 동시행 거의 해결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4번도 틀리고,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5번. 을은 갑에 대하여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잔금, 자, 동시행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아까 중도금 안 준 거와, 중도금에 대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는 책임져야 된다? 잔금일까지. 무슨 일까지? 잔금. 그래서, 잔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잔금 안 준, 언제까지? 잔금일까지 지연 이자는 뭐 진다? 책임진다. 그치? 무슨 이자? 지연 이자. 그걸 무슨 지체?
잔금일까지의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 뭔다? 진다. 다른 말로 무슨 이자 붙여야 된다? 지연이자. 언제까지? 잔금일까지.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치? 요게 이제 요거. 그 64번 거지.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푼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그 본문의 포인트. 자, 그럼 1번 갑니다. 자, 1번 가는데 그럼 어쨌든 금방 행거 그거 한 개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시험은 여러분 이제 지금 몇 주 남았습니까? 2주 남았죠. 그지? 2주 남았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왜?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2주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지. 그냥 학교 기말고사 시험 칠 때, 중간고사 시험 칠 때 그거 생각하면 되지. 충분히 정리. 근데 이거는 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몇 점? 60점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일주일만 해도 충분히 정리하잖아요. 그죠? 아직은 뭐 2주일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조금씩 보충하냐 하면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 우리 첫 시간에 한 거 이제 돌아가서 법률 관계 분해하면 법률 사실, 그지? 법률 사실이 모여서 무슨 요건?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인데, 요 사실은 필요 없고, 그지? 우리 공부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노? 요건과 효과지, 그지? 다시 뭐? 요건과 효과. 다시 요건과 효과. 효과는 어떤 게 효과고, 결과. 시험은 결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요즘은 뭘 가지고 내냐면 요건을 가지고 낸다고. 그럼 여러분 1회 2회 3회 이런 데는 시험이 쉬웠다잖아. 한 10회까지 그때는 전부 다 뭘 가지고 냈냐면 효과 가지고. 효과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옛날 요거 효과를 내오는 거 공부한다. 비진이 무효, 아니 비진이 예외 유효, 아 비진이 원칙 유효, 예외 무효, 통정 무효, 차고 사이강박 취소, 그런 거 시험 안 나온다고. 효과 안 나오고 요건. 어? 요건은 그러면 차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려면 몇 개 요건 갖춰야? 세 개. 중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 그럼 몇 번째 가지고 잘려놔요? 세 번째. 그지? 뭐가 발생? 손해. 이런 요건을 가지고. 그럼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 한다? 취소 못 하는데. 그럼 중과실은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 누가? 상대방. 그렇지. 그런 요건 가지고 된다고 전부 다. 이 첫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거거든. 항상 요건과 효과. 그러면 우리가 늘 하잖아요. 법률 행위 하면은 법률 요건, 효과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준법률 행위도 법률 요건. 요거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그지? 그럼 법률 행위 대표적인 거 계약. 계약은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청구권 의무. 이건 계약에 따라서 청구권 의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게 1번. 자, 그래서 1번은 갑니다.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줬다. 그지?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 부동산 병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하였다. 자, 그러면 을이 사면서, 다시 누가 사면서? 을이 사면서 또 대출받으면서 무슨 권 설정했다? 저당권. 그런 거지. 대상의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무슨 권 설정했다? 저당. 옳은 것. 그치?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주어. 계약은 뭐,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또 계약은 하면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됐습니까? 계약은 하면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또 계약은 하면 뭐? 법률 행위. 맞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치? 그렇게 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다. 여기서 만약에 다른, 우리 중개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요 법률 행위 하면 대표적인 주자 뭐다? 계약.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그치? 어체그. 관행의 통지 무슨 통성? 관통성. 요거 꼭 기억한다. 요 두 개. 준법률행위 대표적인 주제하면 요거 잘 나온다. 무슨 체급? 의체급, 관통성.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맞는 거는 몇 번이다? 1번. 되겠죠? 그죠? 혼자. 자, 오늘 설명 듣고 집에 가서 신문 보듯이 볼 때 머릿속에 팍팍팍 생각나야 된다. 문제만 이거 풀어가지고 아무 도움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자, 2번 갑니다. 2번은 을이 지금 갑으로부터 샀죠? 샀죠? 그걸 갑의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이걸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중에서 뭐 포괄 승계입니까? 특정 승계입니까? 특정 승계지. 그치? 포괄 승계는 딱 세 개. 상속류. 다시 포괄 승계는 무슨 류? 상속류. 상속, 포괄 유정, 회사협병. 요거는 무슨 승계다? 무슨 승계? 특정 승계. 매매, 정력, 교환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3번. 병의 저당권 취득은, 자, 갑의, 을의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을의 소유권에서 무슨 권 취득? 저당권 취득, 저당권 설정. 승계 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 이렇게 하는 게. 저당권 설정, 저당권 취득, 저당권 설정, 설정적 취득, 제한 물권 설정. 그 다음, 을의 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 중에서 물권행위. 무슨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 중에서 물권행위. 그지? 저당권 설정은. 다시 법률행위 중에서 무슨 행위? 물권행위. 그지?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 설정 소유권 질적 변경 아니죠. 질적 변경은 여러분 어떤 게 있노? 성질이 변경, 손해배상, 물상대위, 대물변제, 그 세 개 기억한다. 질적 변경, 성질의 변경 잘 나온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물상대위, 대물변제, 그 세 개. 그렇지. 그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나오는 게 이게 이렇게 나온다. 요거 3년 전에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 몇 년 전에? 3년 전에. 이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보고 뽑았는데.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은 여러분 늘 뭐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잘 출제하는 거지. 103조인 거. 몇 조? 103조인 거다. 무허가 건물인데 임대행위. 핵심 단어는 뭐? 임대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 2번은 핵심 단어. 임치행위가 핵심이지. 조성이 아니고 임치. 어디서 훔쳐서? 부산에서 돈 훔쳐 와가지고 도둑놈이 세종시에 와서 제1은행에 예금하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잘 나온다. 2번. 핵심 단어는 여러분 막 앞에 범죄행위로 뭐 하면은 이게 103조인데 범죄행위로 취득한 거를 뭐 하는 거 다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런 거. 그럼 2번은 핵심 단어가 무슨 행위고? 임치행위가 핵심이지. 그지? 3번은 핵심 단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있고 허위하면 이거는 몇 조? 108조 무효. 지금 103조 찾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무효라는 단어가 눈에 번쩍 들어가서 3번에다가 답한 사람도 있다. 됐습니까?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거 3번은 무효는 맞는데 몇 조 무효고? 108조 무효지. 그 다음에 4번은 다운 계약서. 이건 뭐고? 단속 규정이지. 세금. 단속 규정 그대로 뭐다? 유효. 5번은 이건 뭐 잘 몰라도 무슨 것 가담 적극적으로 기망 나왔잖아요. 그래? 이거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1번, 2번 이런 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죠? 3번은 3번 스타일 나오면은 아까 3번은 우리 칠판에도 설명했지만 유정매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그대로 나온다 이거는. 갑은 자기 소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위 부동산을 누구에게? 병에게 다시 얼마? 1억 5천에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 현후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줬다. 틀린 거.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다? 병. 그치? 자,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됨에 따라 끊고 갑의 을에 대한 이전 의무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 되고 을은 갑에 대해서 이행불능을 가지고 뭐하고? 해지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1번 5. 자, 설명한 거죠. 그지? 그럼 2번 갑과 병이 103조 무효로 되는 경우 다시 돌아왔다. 이제 몇 조로 간다? 103조. 103조 무효가 되면 자 고개 들고
어른 무슨까지 끝까지 찾아오는데 깜짝하면 어른 말소에서 찾아오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이란 말이다. 그럼 만약에 어른 병에게 말소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지. 항상 어른 절대로 직접 안 되고 갑을 마여 대외하여.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기억이 와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는 내가 일부러 직접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직접 빼버려도 직접 빼버리면 아, 어른 병에게 직접이라는 말이다. 문제 풀 때 그런 거 잘해야 된다. 그런 것만 해결돼도 여러분 한 3개 정도 확 올라간다, 점수. 시험장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판단이 안 돼가지고 3개 틀려서 그 3개 때문에 시험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른 병을 상대로 OX, X, 어른 병을 상대로 이렇게 안 되고 어른 항상 갑을 모여 대외하여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치? 이렇게 나온다. 3번, 다시 103조로 간다, 역시. 본문은 지금 이중매매인데, 몇 조라는 전제하에, 103조라는 전제하에, 어른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른 갑과 병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된다. 갑과 병에게 손해배상은 무슨 접? 빨리, 직접. 그치, 그런 거. 자, 4번 갑니다.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103조, 전부 다 103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어른 갑을 모여 대위하여, 그치. 그래서 2번에 대한 해설이 몇 번이다? 4번이지, 그지? 그렇게. 그 다음에 5번 역시 103조로 간다, 그지?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취득한 정은 악일지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 재산, 어른 끝까지 찾아오잖아, 103조가 되면,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취득 못하면은, 다시 뭐, 취득 못하면, 뭐, 제3자가 무조건 취득 못하면 앞에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지? 전부 타인의 권리. 다시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해서 정은 악일 때는 무슨 죄만? 해제만. 선이면은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그거 잘 나온다. 꼭 기억. 되겠습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집에서 민법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 때 모를 때는 이렇게 딱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그지? 자, 4번 갑니다. 불공정. 자, 불공정 한번 머릿속에 떼라. 빨리. 요건 아까 세 개. 셋 중에 한 개. 불균형. 무슨 점? 불균형.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세 개, 그지? 맞습니까? 다시 뭐? 경솔, 공방, 무혐, 셋 중에 몇 개? 한 개. 현재의 불균형, 네 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러니까 불공정, 불공정 하니까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그 경무대, 봉궁. 이런 단어가 이렇게 쭉쭉 생각나는데 문제 풀면 되는 게 아니고. 자, 갑니다. 불공정, 옳은가? 대리행의 경우는 무슨 대? 빨리. 경무대, 봉궁, 오. 그지? 그 다음에 무상은 불공정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이고? 1번이지, 그지? 아, 1번. 맞는 거 1번. 그래서 2번은 무상, 편무, 경매, 정여 4개 한꺼번에 한다.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불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지? 그 다음 4번 무슨 매? 경매, 104조 있다 없다? 없다.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배운 거 가지고 푼다, 배운 거. 그 다음 5번 그러면 104조는 여러분 끝까지 찾아온다. 104조는 무슨 가지? 끝까지. 제3자가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근데 만약에 아까 제3자가 취득 못하면 제3자는 계약한 사람에게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선이니까.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04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반환 청구한다. 급여자, 피해자만 반환 청구. 다시, 무슨 자? 급여자, 피해자만 반환 청구. 그 다음, 다시, 무슨 자? 수익자, 가해자, 무효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 넘어 OX, X 꼭 기억한다. 그게 결정판. 되겠습니까? 요 문제 없어도 어렵게 나오면 거기까지 나온다. 그래서,
또 104조에서는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하면 OX, X, 그지? 그런 거. 자, 5번 갑니다. 옳은 것. 갑은 X 토지 매매 계약하였으나, 자, 계약 체결하였으나, 자, 이거 문제가, 그럼 여러분 배운 데서 나오거든. 이건 무슨 표시지? O 표시지. O 표시는 어느 게 O 표시고? 그렇지, Y가 O 표시다. 계약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로? X. 그치. Y에는, Y는 늑자. 무슨 표시 없다? 의사표시 없다. 그걸 무슨 표시? O 표시. 의사표시 없으니까 유효 무효. 무효고 뭐 없다? 차고 없다. 무조건. Y에 대해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이미 X는 확정적으로 계약 승립했다. 그럼 바로 틀린 거 1번 틀리고 몇 번 정답? 2번 정답. 3번 Y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 왜? 출발할 때 넉자 무슨 표시? 의사 표시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그 다음 Y는 아까 아예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뭐 없다? 차고 없다. 그래서 Y는 의사 표시 없는 걸 무슨 표시라는 말 쓴다? O 표시. 그치?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Y. Y는 누가 가져가더라도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치? 그런 거. 기억한다. 그 다음 6번 법률행위 해석 옳은 것도 있지. 그치? 자, 여러분, 그, 전부 다 이게 판례인데, 그치? 다른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옳은 것끼리 묶은 거, 이렇게 했죠. 그치? 그래서 5번에는 옳은 거 몇 번? 2번. 그 뒤에 답이 있으니까, 그치? 자, 여러분의 해석에 관해서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채권자 갑이 더 받을 금액이 있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 의사가 없었지만 일단 총환결이나 문언을 부기하였는데, 자, 더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환결, 자, 고개 들고, 그런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노? 뒤를 가지고 판단한다. 항상 경우가 너무 항상 뭐를 가지고 판단한다? 뒤. 자, 총환결이라는 문언을 써줬지만 여전히 더 받을 것이 있다라고 나오면 자연적 총환결 그대로 해석해서 더 돈은 받지 않고 면제한 것으로 본다. 무슨적? 규범적. 이렇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너 이야기했잖아. 다인 거지. 그지? 뭐를 가지고 판단한다? 뒤를 가지고 판단한다. 뭐를 가지고? 뒤. 총환결이나 문을 부기하였지만 더 받을 금액은 면제한 거로 보는 것. 그러면 핵심 단어는 더 받을 금액을 면제한, 더 받을 돈이 있지만 면제하는 걸 하면 이제 총환결에 맞춰서 해석하잖아요. 무슨 적에서? 규범적 해석. 그지? 그럼 자연적 해석은 여전히 더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 무슨 적? 자연적.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지? 볼 것 없이. 맞습니까? 예. 교통사고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지. 그래서 이거 다 읽으면 40개 다 못 푼다. 시험장에. 다 읽으면 안고 배운 거 가지고 빨리 판단해야지.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 다음 법률행위 해석은 뭐에 앞선다? 차고에 앞선다. 그럼 이걸 해석하면은 이것도 맞고, 디귿도 맞고, 아, 니언도 맞고, 디귿도 맞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뭐에 앞선다? 차고에 앞선다. 이건 뭐고? 차고는 다른 말로 고치면 취소에 앞선다. 이런 말은 해석부터 하고, 뭐부터 하고? 해석부터 하고, 유효, 무효, 취소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그걸 이제 국어로 하면 유무효 판단은 됐습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어? 유무효 판단의 무슨 상? 성결상이다. 뭐가? 해석이. 다시 뭐부터 하고? 해석부터 하고 유효, 무효, 취소를 결정한다. 그걸 법률행위 해석은 뭐에 앞선다? 착오에 앞선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유무효의 무슨 상? 성결상. 해석부터 먼저 한다. 유무효 판단의 무슨 상? 성결상.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간극 나오면 무슨 적 해석이고? 보충적 해석인데 간극이 있고 임의 규정도 없을 때, 그치? 다시 간극이 있고 무슨 규정도 없을 때, 임의 규정도 없을 때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데 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충적 해석 OX, X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리얼은 틀린 게 무슨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 규정도 없는 경우에도 하면 맞지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하니까 OX, X. 그래서 맞는 것은 뭐
니은과 디귿 이렇게 4번 되겠다, 그지? 앞에 얘기 나오면은 그 배운 거 가지고 풀면 된다. 배운 거 가지고. 자, 갑니다. 7번 갑니다. 갑은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 당할 걸 대비하여 을과 합의해 자기 소유권을 매도한 것을 을에게 이전하였다. 자, 딱 보니까 강제 집행 면할 것 이 나오면 통정이지. 갑과 을은 무효. 그지? 그럼 을은 등기명이 된 걸 기하로 제3자 병. 그러면 여러분, 통정에서는 갑, 을, 병 뭐가 중요하노? 지금 병이 중요하지. 병이 만약에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병이 악이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그지? 갑이 찾아오려면 병은 뭐라야? 악이라야. 그럼 갑이 찾아오려면 병이 악이라는 걸 누가 입증? 갑이 입증. 그지? 자,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걸 알고 취득한 경우 끊고. 경우 나오면 끊어야지. 그지? 가장매매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의 소유권 반환을 뭐, 자, 제3자가 악인 경우는 갑은 찾아올 수 있다. 그럼 X. 자,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자, 제3자가 하면은 일단은 제3자가 확정적으로 그대로 마다 유효. 그 후 가장매매란 걸 나중에 알아도 선의 악이 선의지. 항상 행위시를 기준하니까 나중에 안 경우라 할지라도 선의 악이 선의.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자? 병. 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3번 경우 끊고 제3자가 악인 경우, 자, 갑은 직접 찾아올 수 있지만 갑의 무슨 자는? 채권자는 갑을 마여 대위하여 병에게 진정회복으로 갑 명의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간다. 그 다음 4번 여러분, 이 지금 갑과 을은 몇 조 무효? 108조지. 108조면은 불법원인급이요. 불법원급은 오직 몇 조일 때만 쓰는 단어? 103조. 그지? 갑과 병의 매매는 무효이지만 불법원인급에 해당하여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없다가 아니고 더 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위에처럼 을이 선의 병에게 팔아가지고 갑이 못 찾아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그지? 만약 위 부동산 제3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됐습니까?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하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제3자지. 완성 후에, 아니,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만약에 갑, 을, 병이 있는데 지금 병이 무슨 시효 완성했다? 취득시효 완성. 그럼 취득시효 완성하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잖아. 그지? 그럼 완성 당시의 소유자, 원래는 누가 소유자고? 갑이지. 근데 완성하고 난 뒤에, 완성하면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완성하고 난 뒤에, 뭐 완성하기 전이든 완성하고 난든 갑과 을이 통정이 있었다고. 그럼 현재는 지금 누가 등기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노? 을. 그러면 을은 지금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취득시효 한 후에 예를 들면 통정했다 하든 안 가면 뭐 이미 완성하기 전든 통정을 했든 간에, 그럼 진짜 등기 명의는 누구지? 갑이지. 그럼 병은 갑을 마여 대위하여 욕을 뭐 하고 난 뒤에? 말소하고 난 뒤에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우리 그 취득시효에서 나오잖아. 현재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현재 등기가 뭐라면? 완성했는데 현재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진정한 등기 명의를 모여 대위해서 말소하고 난 뒤에 다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5번. 후에 갑과 을 사이 가장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제 취득시효 완성한 제3자는 됐습니까? 직접 안 되고 갑을 모아여 빨리 대위하여 말소. 있다는 맞는데 직접 을 명의의 이전 등기 말소 직접 때문에 틀렸다. 직접 때문에 틀리고 갑을 진짜 누구 갑을 모아여 대위해서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다시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현재 등기가 뭐라면 빨리 현재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진정한 명의인을 모아여 대위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이전 등기 청구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근데 요거는 제3자가 직접 을 명예의 이전 등기 말소 OX X 그지? 좋은 지문이죠, 그지?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자, 그다음 통정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고개 들고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대라. 기존 앞서 이전 세 개. 다시 뭐? 기존 앞서 이전 추심 손해배상 그냥 채권자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빨리. 그럼 거의 그게 걸려든다. 그럼 답은 몇 번? 여기서는 4번. 무슨 심 들어있노? 추심. 읽어갖고 풀면 안 되네, 이런 거. 적어야 되겠습니까? 안 적고 말하면 뭐. 아, 미친데가 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잘 나오는 건 이전, 앞서, 기존 이런 단어 들어있고 추심이라는 단어 들어있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있고 단순한 그냥 일반 채권자 그냥 일반 채권자, 일반 채무자 그냥 이건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3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잘 내는 게 이런 거는 내가 적어갖고 한 게 아니고 말할 때 적어야 된다. 선생 미쳐버린다. 응? 이건 108조에서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 늘 단골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그 8번에 1번은 잘 나온다. 파상간제인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 또 어떤 거? 압류, 감류, 채권자 나오면 무슨 자? 제3자. 그치? 그 다음 기한 5번은 가장 소비대차에서는 그냥 채권의 양수인. 뭐의 양수인? 채권의 양수인.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 뭐 허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 시도한 보증인. 딱 나오면 요거 나온다고, 요거. 뭐, 기존, 앞서, 이전. 다시 뭐, 기존, 앞서, 이전. 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되거든. 그런 걸 힌트를 준다고. 그 다음, 무슨 심? 추심, 손해배상. 그냥 단순, 그냥 뭐, 채권자, 채무자. 압류 채권자 하면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 특히 부동산을 가장 양도했다. 가장 양도 이후에 뭐, 등기된 사람은 뭐 소유권 이전 받든 등기된 사람은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 그치? 그런 거. 자, 그 다음 차고 갑니다. 9번. 차고에 관해서 옳은 것으로 된 것. 여러분, 자, 이 기억.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는 표호자의 차고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자,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거의 사기 수준이다. 무슨 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무조건 언제나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 샀다. 이거 어느 파트에 있노? 이 지금 어느 파트고? 의사표시 파트지. 의사표시 파트는 무조건 두 개 다 되면 무슨 적경합? 선택 적경합.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 근데 학설은 하자 담보 책임만 적용한다 했는데 학설 필요 없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를 가지고 한다? 판례. 판례는 무조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오, 핵심 단어 찾아라. 핵심 단어 찾아라. 하거나 그게 핵심 단어다. 하고 하면 틀린다. 둘 중에 한 개. 하거나 하고 하면 틀린다. 뭐 하거나? 하거나 무슨 적 경합? 경합. 그렇지. 착오는 누구를 위한 제도? 표호자. 그래서 상대방도 착오를 이유로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렇지. 그다음 리얼 이런 거는 이미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죠. 착오 했을 때 표호자가 손해배상 책임 안 지니까. 자, 여러분 요거 그죠?
을의 을이 됐습니까?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단 말이지. 을이 누구에게 해제했다? 갑에게. 누가 약속 안 지켜가지고? 갑이 약속 안 지켜가지고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했다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지? 근데 을에게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다?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 뭐 하면은? 취소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 늘 나오잖아, 그지? 착오 파트에서. 그리고 2번.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매수인에게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는 거죠? 예. 선생님,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러면 미친다. 되겠습니까? 예. 했잖아, 많이. 착오에서 무조건 나오잖아, 그지? 착오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거하고, 그 다음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표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게 특징이잖아, 그지? 위험 갑니다. 표자의 과실에서 이루어낸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은 손해배상, 상대방은 착오를 가지고 표자가 취소해가지고 상대 표자는 좋지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지고 그게 리얼 위험 중요한 지문이지, 그지?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형, 니언, 리얼. 자, 그럼 10번 갑니다. 갑은 을의 액토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는 소문을 듣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여 100제곱미터를 1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소문과는 달리 개발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측량 결과 20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옳은 것. 자, 제목대라. 그렇지. 핵심 단어. 소문을 전해 듣고 이거 뭐 동기의 착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만약 동기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표시되고 알려져야 되고 무슨 방이 알고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만약에 상대방이 만약에 일부러 소문을 냈다 하면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그런 경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럼 하는데 그럼 동기인데 그럼 동기 그럼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지고 동기가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되는데 이 지금 얼마 부족하노? 20 숫자 무슨 자? 빨리 숫자 빨리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그렇게 가는 거지. 쟁점을 자꾸 여러분 많이 발견. 갑의 착오는 동기에 불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취소 없다. 어떤 경우 그것 때문에 틀렸지.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지고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 어떠한 경우도. 그 다음 갑은 가격에 관한 착오한 것이므로 됐습니까? 가격도 어디에 들어가노? 숫자지. 중요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라 숫자 빨리 다섯 개.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넓이. 다시 숫자 대라. 잘 나온다.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그지? 그럼 이거는, 그럼 여러분이 풀 때 여러분 저한테 배웠으면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노? 가격.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뭐 중요 부분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숫자도 약간 부족하다. 중요 부분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 갑이 개발 계획 때문에 사는 것이라면 됐습니까? 갑이 개발 계획 때문에 사는데 을이 알 수 있었다면 다시 줄 쳐야지. 어디다가? 자, 고개 들고. 동기 창호는 표시되고 알려지고 알려지거나 안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뭐야? 알아야 된다. 알려졌거나 다시 뭐 졌거나 알려졌거나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 그럼 지금 상대방이 알았습니까? 몰라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지. 알 수 있었다면 이 말은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어디에도 출제되노? 을이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어른 지금 동기인데 갑은 동기상의 차고인데 어른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답 5번 맞다. 핵심 단어 허위의 소문을 낸 경우라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지.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다시 뭐?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저처럼 풀어야 된다. 풀 때 여러분 마음대로 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지금 문제 복사해가지고 집에 혼자 풀잖아요. 도움 별로 안 된다. 뭐 돈 별로 안 되고 오늘 학원에 어떻게 해야? 왔으나 오거나 안 가면 집에서 뭐다 강의 들어야 된다. 백서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출력해 가지고 풀잖아요. 도움 안 된다. 예, 딱 하고 난 뒤에 이걸 계속 뭐 보듯이 신문 보듯이 집에서 한번 쭉쭉쭉 보면서 기억하는 거지. 자꾸만 그 머리도 자꾸만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아까 문제 한 거지 꼭 기억하고. 자, 11번 사기 갑니다. 사기강박, 법률효과, 동일하다. 사기, 그래서 사기강박,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같다. 여러분, 제3자 사기 경우.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하노? 빨리. 상대방. 몇 개? 두 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근데, 알았을 경우에만, 동그라미, 에만 하면 OX, X.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취소 문제가 생길 뿐, 여러분 사기하면은 취소하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고 기망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선택적 경합, 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생기지 않는다. OX, X. 4번 정답. 여러분 선의 제3자한테는 못 찾아오지 마. 갑은 을에게 뭐하고 취소하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하지. 이미 선의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갑은 뭐하고 취소하고 상대방한테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 그래서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끊고 표자는 취소. 취소는 누구한테 하노? 빨리. 오직 다시 무슨 직? 오직 상대방에게 취소. 4번 정답. 5번 매매 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취소된 계약의 기망행위자로부터 부동산 전등의 이전 등기를 마친 자. 자, 이전 등기 마친 자는 무슨 자고? 제3자지.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뭐한다? 해당된다. 이렇게 하지. 뭐 된다? 해당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12번 갑니다. 갑은 A 토지를 을의 기망행위에서. 자, 여러분 상대방이 기망했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갑은 매매계약으로는 이미 을에게 이전이 완료된 이상 갑은 취소해도 A 토지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복귀하죠. 언제 복귀? 즉시. 즉시가 뭐? 의사표시가 있은 때. 갑에게 과실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을에게 매매된 경우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누가 사기는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럼 만약에 중과실이 있어도 하면 뭐? 오. 중과실이 있어도 된다. 과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슨 과실도 된다?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는. 을이 A 토지를 병에게 전매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설사 병이 악이라도. 자, 병이 악이다 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갑은 을에 대한 취소하면은 A 반환은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따지. 어디다 줄치노? 설사병이 악이라 하여 또 줄치면서 끊고. 그러면 일단 병이 악이면 갑은 을에게 취소하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리얼. 갑은 을에게 이미 그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으나 그 후 을이 자 취소했으나 하면 언제 복귀? 즉시인데 찾아 그럼 등기 찾아오기 전에 선의 제3자에 팔아버렸다. 을이 을이 자기 명의로 남아있는 걸 기하로 A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한. 자, 어쨌든 선의의 병에게 하고 등기 넘어가 버렸다. 선의의 병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 갑은 병에게 A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니은과 리을. 자, 13번 갑니다. 대리행위. 용하고 쉽시다, 그죠? 자, 대리행위에 관해서 기술 틀린 거죠, 그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의사표시를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 한다? 표시, 오. 그지? 수동의 능동은 대리인이 표시하고 수동은 자기가 받는 거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수동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표시임을 뭐 한다? 표시. 그 다음, 대리행위의 효력에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킨다는 것이지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오.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한 끊고 대리권이 남용. 여러분 대리권 남용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107조 됐습니까? 배임 횡령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시 뭐? 배임 횡령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런 거 그지? 대리인이 남용한 경우 유효하지만 원칙 유효하지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 수 있을 경우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야 무효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5번 틀렸다. 해설해라.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차고 없고 표현들이 없다. 5번은 그렇게 빨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쭉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5번은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고, 차고 없고, 표현들이 없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14번 잠깐 쉬었다 합니다.